안녕하세요. 최봉석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 출장을 와서 대구 두류동에 있는 옐로우짐 피트니스에 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슴 운동을 할 거고요. 여기 옐로우짐 시설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네요. 한번 푸샷 잡아주시면. 센터가 지하에 있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해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공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에서 가슴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오늘 가슴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가슴 운동은 토처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 스미스 인클라인 프레스, 플랫 덤벨 프레스, 팩잭 플라이, 덤벨 풀오버 이렇게 다섯 가지를 20세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토처 와이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중량을 다루면서 제가 이완 위주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최대 이완을 해놓고 무게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적당한 가동 범위만 수축해주고 다시 또 이완하고, 이완을 한 다음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최대 이완을 해서 살짝 무게를 가슴에다 다 받아놓고 구간 반복으로 수축하고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스미스 머신에서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슴의 안쪽 근육까지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완을 하고 바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깊게 들어와서 가슴으로 충분히 스트레치와 무게를 받은 걸 느낀 다음에 순간적으로 구간 반복으로 수축해주고 다시 내려오고 또 버티다가 다시 밀어주고 이렇게 일정하게 가슴 아래쪽에서 머물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을 다뤘고요. 그 다음 운동으로 플랫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에서 똑같은 방식의 운동을 진행을 했지만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할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수축을 주고 내릴 때는 제가 덤벨에 속도를 실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모션으로 이완을 했습니다. 수축했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수축했다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훅 떨어지고 수축했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슴을 뜯어내는 쪽으로 오늘의 가슴 운동은 트레이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후에 팩잭 플라이도 똑같이 최대한 이완을 이끌고 완전 수축을 이끌기보다는 가슴의 외측에다가 걸어두고 팔꿈치가 어깨선상과 수직선상을 유지할 때까지만 툭툭 쳐주는 식으로 가슴 외측부에다가 중량을 걸고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덤벨 풀오버는 이완에 중점을 두기보다 가슴의 무게가 어느 정도 걸렸으면 위로 밀어내면서 가슴을 쥐어 짜주는 쪽으로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로 초반부에는 가슴을 스트레치 시켜서 확장시켜주는 종류의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가슴을 외측부에 걸어서 툭툭 밀어주는 식으로 가슴의 볼륨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이 간단히 끝난 다음에는 3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블 프레스 다운과 그 다음에 원암 덤벨 익스텐션, 그 다음에 시티드 딥스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케이블은 따로 싱글 세트로 진행을 하고 원암 익스텐션과 시티드 딥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다 장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케이블에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을 8회에서 14회 정도 사이에 두고 약간의 적은 숫자의 횟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원암 익스텐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암 익스텐션은 아무래도 수축보다는 이완 동작에다 더 최대한 중점을 뒀고요. 최대 이완을 했다가 바로 수축을 하는 것보다 광배근이 살짝 딸려 나올 때까지 팔꿈치 축에 이동을 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수축.
체대 이완하고 팔꿈치가 축이 이동을 이끌고 다시 수축 이런 식으로 이완 위주의 운동. 그 다음에 시티드 딥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무게중심을 뒤로 실었습니다. 무게중심을 뒤로 실어놓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대각선 사선으로 내려왔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계속 무게중심을 뒤로 실어줌으로써 장두에다가 최대한 무게를 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푸시다운은 최대 중량과 최대 수축을 이끌었고요. 원암 익스텐션과 시티드 딥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완과 구간 반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과 삼두 운동은 1시간 5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숨이 많이 딸려서 말을 하는데 조금 버벅대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Thank you.